오늘 이슈는 오로라 트랜스젠더 행복 리포트입니다. 와, 이게 뭐예요? CG인가? 외계인인가? 지난주 노르웨이 밤하늘에 펼쳐진 실제 상황입니다. 외계인? 아니고요. 나사가 범인이었어요. 연구용 로켓이 만들어낸 인공 오로라였던 거죠. 북유럽 가서 오로라 보는 건 우리 모두의 로망이잖아요. 근데 오로라가 특히 더 아름다운 이유. 지구의 쉴드가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태양이 뿜어내는 플라즈마 같은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매 순간 공격받고 있는데요. 다행히 지구에 자기장이라는 방어막이 있어서 태양 플라즈마는 자기장을 따라 휘어져 비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극지방에 남은 일부 입자가 산소, 질소와 충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오로라죠. 바로 이런 입자들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해서 나사가 모의가스를 이용해 오로라 같은 구름을 만들어낸 건데요. 알고 보니까 더 신비하고 아름답지 않나요? 일본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트랜스젠더 광역의원이 당선됐어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호적상 성별을 여성으로 바꾼 호치가미 아야코 씨인데요. 성소수자의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특히 동성 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성소수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해 삿포로의 클럽에서 댄서가 됐고요. 이때 함께 일하던 동료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계기로 정계 입문을 결심했다고 해요. 아야코 씨처럼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경우 최근엔 전 세계적으로 더 많아지고 있어요. 누구나 도전하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세상 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가장 행복했던 시간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조사에서 대체 휴일로 사흘의 황금 연휴가 시작됐던 5월 5일이 제일 많았어요. 2위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전날이었고요. 주위 사람들과 함께 기대하고 열광했던 분위기가 개인의 행복감에도 영향을 준 거겠죠? 행복 점수가 가장 높은 세대는 60대와 10대, 낮은 연령대는 20대와 30대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은 전 연령과 성별을 통틀어 제일 점수가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행복도가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이 해외 거주자였어요. 인천과 서울은 최하위권이었고요. 행복감은 감사하는 마음과 개방성, 자존감 같은 행복들로 측정했는데요. 왠지 끄덕여지는 결과인가요? 1년 전 대한민국 전체의 안녕지수 10점 만점에 5.18점으로 보통 수준의 행복이었고요. 번아웃 상태가 되는 목요일이 월요병을 제치고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요일로 꼽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계세요?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행복척도 하나쯤 만들어보는 거 어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1.4F의 행복지수를 높여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